아유, 오랜만이에요, 사장님. 잘 지내셨죠? 어, 장도 잘 있었어? 어머, 애견 카페 사장도 여기 와 있었네. 아, 안녕하세요. 여기는 또 무슨 일로 오셨소? 우선 이것부터 받으세요. 이빨이 없어도 누구나 먹을 수 있다는 특등급 한우랍니다. 이거를 왜 나한테 주시오? 아, 제가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라. 어? 개똥 아줌마! 여긴 왜 왔어? 아, 맞다. 이분 한우음료 사모님이었지? 어, 그럼 한우까지 들고 여기 온 이유가 우리 설득하러 온 거구나? 우리라니? 아니, 그쪽이 여기 순두부집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?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나 여기 순두부집 장녀예요. 장녀. 어머머머. 아, 순두부집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없다더니. 아, 그럼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. 한 거예요? 다 고객 관리 차원이었죠. 아줌마랑 우리 오빠가 보통 원수가 졌어야지. 아줌. 아유, 내가 그동안 애견 카페 드나들면서 마음 상하게 한 게 있었다면 그만 잊어줘요. 내가 사과할게요. 짱한테나 사과하슈. 옛날에 짱한테 막대했던 거 생각하면 내가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잠이 깨. 짱이랑 우리 오빠가 결혼한 사이인 거 아시려나 모르겠네. 뭐요? 아우, 참. 아니, 세상이 아무리 좁다지만 어떻게 굴비역도 이렇게 다들 얽혔대? 저기 짱, 내가 지난번 일은 다시 한번 사과할게. 정말 쏘리 했어? 응? 맞다, 할 일은 다 한 것 같으니까 도로 들고 가보시오. 다시는 찾아와서 번잡스럽게 만들지 말고. 아유, 저기 사장.